관여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
조금 뭔가 그래도 울컥하는, 울컥하네요. 그래서 그런지 이상하게 그래, 오늘 일요일인데도, 일요일 평소 같으면 사람들이 아침에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 많이 나다니는 게 그래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네. 어쨌든 뭔가 안 좋은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네. 뭔가 좀 평화롭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조금 가면 안 되네. 지금 저기 어디야, 저 슐레 파고다나. 원래 옛날에 얘들이 어떤 이런 시위 같은 거 할 때 많이 하던 지역을 그냥 싹 봉쇄를 해놔놓으니까 지금 이제 레단 쪽 그쪽이 좀 공간이 좋으니까 그쪽에서 지금 다들 집결을 하는 것 같네. 레단 쪽은 가면 안 돼. 야 고표. 디네이만에 레단 빼마 루리 루수수 루. 숨겨 계세요. 어 아소. 그러니까 아소 레단. 야. 야 디베가 도메냐. 니야 디벨레마냐. 아 에보. 니야 디 인생란. 인생란. 인생란 빼고 뭐 또 하면 디 빌라마 빼요. 저게 왜 저걸 하냐면은 헝거게임이라는 영화에서 헝거게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유명해요. 그 히트친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주인공이 저렇게 손가락 세 개를 하면서 어쨌든 이제 어떤 반대한다 네, 반대하는 어떤 저항의 의미로 저렇게 손가락 세 개를 한 게 그게 돼가지고 네. 이제 태국 시위할 때 걔네들이 저렇게 손가락 세 개를 지금은 이 21세기 뭐 우리야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야 참 그래도 사람들이 저러는 걸 보니까 뭔가 좀 울컥하긴 하네요.